설마 늑대인가 진짜? 늑대가 달에 예민하지 않아? 헉! 뭐야 이거? 설마 늑대인간? 오빠가 늑대인간이었던 거임. 알고 보니 아빠가 늑대인간이었고. 그렇다면 나도? 왠지 이 손전등을 끄고 싶어. 꺼도 보일 것 같아. 아니었고. 나는 아니었나 봐. 난 DNA 못 받았나 봐.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개맨 파란 나도라. 공포게임은 오빠를 찾아 산속을 헤매는 공포게임이라고 합니다. 약간 캐릭터가 여자고 오늘은 제가 여성의 빙의를 해볼게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게임. 오빠 내가 도우러 감? 너무 여성스럽지 않은데? 목소리가... 아 이게 오빠 방이구나. 아 오빠의 집인가봐. 고장난 핸드폰? 전화기가 왜 여기 있을까? 나 여자 맞음? 아 진짜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헤어스타일이 비실이 아님? 어쨌든 오빠가 뭔가 실종되기 전에 뭔가를 남겼을 거란 말이야. 아니 뭐 딱히 수상할 만한 건 없거든요? 어? 뭐야 이게? 무슨 종이가 찢겨져 있는데? 종이 조각을 모아볼까? 아 세상에 나 진짜 이런 거 못해. 아 이게 오빠고 이게 아빠고 이게 나네. 그러네. 아 엄마가 아파서 돌아가신 건가? 그래서 지금 사진이 없는 건가? 어 뭐야 뭔가 이 사진을 찢은 다음에 오빠가 나간 건가? 아 아무리 봐도 비실인데 비실이 혹은 샤코. 여기 어딘가에 금고가 있네? 금고가 어디 있다는 거야? 아 여기 있구나. 씨 1985였나? 어?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벨이 울린다. 내가 없더라도 전화가 온다. 난 그것 때문에 정신이 너무 안 좋아졌어. 아 그래서 전화기를 부셨대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벨소리가 딱 멈춘대. 그리고 그 벨소리가 멈추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대. 집으로 돌아가라고. 드디어 미쳤나봐. 아니 그래서 오빠 언제 찾아.. 아 이제 가는구나! 아니 진짜 이렇게 생겼네? 오빠를 오늘 찾아보겠어. 나 김앤팔 베어그리스 구독자. 산이 전혀 무섭지 않달까? 세상에 내가 생각한 산이랑 좀 다르네? 아니 근데 오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왜 하는 거야? 여기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오빠의 흔적을 찾겠어. 뭔가 찾음. 어? 아이디 카드? 어? 프레드 거다! 오빠가 여기 지나가긴 했나봐. 아니 근데 오빠는 여길 왜 봤지? 어 저 앞에 뭔가 반짝거린다. 아니 이 주인공 왜 이렇게 체력이 안 좋아? 뭐야? 아니 야 이럴 거 있어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집에 가만히 있을 것이지. 오빠? 오빠 죽은 거 같은데? 아니 뭐야 진짜 집이 있네? 진짜 아빠 집인가? 오빠가 미친 게 아닌가 봐. 아니 막 사람의 흔적까지 있는 건 아닌데 깜짝 똥인 줄 알았네! 오빠가 여기에 똥 싼 줄 알았네. 램프였잖아. 어? 뭐야? 길이 있었어. 지하실 왜 열리는 거임? 내 느낌에는 프레드가 여기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너 방금 늑대 소리 아니었어? 아 이래서 오빠를 진작에 버렸어야 돼. 근데 또 안 들어오긴 또 여기가 흥미롭긴 해. 나에서도 들어오긴 했을 듯. 오빠를 떠나서. 아 근데 오빠를 버리기엔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어. 뭐야 이건. 아 지도인데 봐도 모르겠어. 달? 헉, 설마 늑대인가 진짜? 늑대가 달에 예민하지 않아?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되는 거긴 한가? 열쇠 얻었구요. 헉, 뭐야 이거. 설마 늑대인간? 오빠가 늑대인간이었던 거임. 알고 보니 아빠가 늑대인간이었고. 그렇다면 나도? 왠지 이 손전등을 끄고 싶어. 꺼도 보일 것 같아. 아니었고. 나는 아니었나 봐. 난 DNA 못 받았나 봐. 오빠? 뭔가 나왔는데. 아이 왜 이렇게 빨라. 아 이래. 아 오빠. 오빠한테 죽었는데요? 늑대 인간이 저 왼쪽에서 나오거든요. 에? 이 늑대 인간이 뒤는 안 볼 거임. 말지. 얘가 절로 갔다면? 이거 내 생각에는 한 바퀴 도는 거 같거든요. 아 이게 뭔데 이게? 어 피? 헉! 근데 그거 알아? 늑대 인간의 피는 파란색이래요. 그거 표현했나봐. 아, 이게 뭐야?
이거 네 개를 꽂아야 된다는 건가? 아니면 힌트인가? 이게 중간중간에 석판 같은 게 있을 거야 분명. 석판이 이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이게 순서도 중요하다면 순서도 외워야 된다는 말이야. 어? 문 안쪽에 들어가면 못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그럴 줄 알았어. 그렇다면 좀 쉽죠? 아, 나 한 바퀴 돌아야 돼가지고. 아 뭐야, 알아서 꽂아지잖아. 괜히 캡처했어. 아, 하나 남았다. 내가 초반에 놓친 게 있나? 설마 여기? 아, 바로 찾았잖아. 나 뭐야, 나 천재야? 이게 늑대의 감각? 사실 나에게도 어느 정도 늑대의 감각이 있었던 거임. 뭐가, 어디가 열린 거야? 아, 근데 뭐가 바뀐지는 알려줘야지. 근데 늑대가 사라졌는데? 진짜로, 그치? 어, 늑대인가 사라짐. 오빠? 뭐야 저거, 저 늑대인간. 아! 역시 오빠가 아닐 줄 알았어. 어? 아니 오빠가, 오빠가 쓸모가 있었다니. 오빠 고마워. 아 근데 늑대 너무 빨라져. 내가 질 것 같은데? 좀 야비하게 해야 됨. 뭔지 알죠? 늑대인간 올 때까지 대기해. 이런 데 있으면 안 돼요. 늑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면서 해야 돼. 여기 못 오거든요. 총알이 다섯 발 있는 거 보니까 다섯 발 다 맞춰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야 어디 감? 이 어디 세상에. 아니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총 맞았으면 멈춰야지. 먼저 쏴, 미리 쏴, 미리 쏴. 미리 쏘고 있어. 뭐야? 어 너무 시시한데? 저건 뭐야? 혓바닥이야? 나왔다 비실이. 비실이의 승리. 아 재밌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불러서 간, 오빠가 불러서 온, 내가 늑대인간을 죽였어요.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바이.